왓썹 섭동이들 안녕하세요. 섭이눈물의 조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공지 겸 인사를 좀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사무실을 제가 빼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와서 빼게 됐고요. 요즘 제가 열심히는 하는데 유튜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수입도 많이 안 생기고 유지를 하려면은 유지비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빨리 나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여기서 한 2년 정도 할 생각이었는데 8개월 정도 일을 한 것 같아요. 원래 스튜디오를 하게 된 계기가 집하고 일하는 공간이 좀 분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사무실을 좀 마련하게 됐었는데, 그리고 이 섭오빠랑 컨텐츠 자체가 아무래도 게스트분들이 오는 건데 좀 더 좋은 공간에서 촬영을 하고 싶은 마음에 욕심을 냈었는데, 사실 뭐 1인 미디어라는 게 집에서 출근 안 하고 일을 한다는 거가 정말 큰 장점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튜디오를 했던 이유는 다양한 컨텐츠를 좀 시도해보고 싶기도 했고, 다른 크리에이터분들하고 콜라보레이션 같은 걸 할 때도 좀 더 장소가 갖춰진 곳에서 하면은 게스트분들도 편할 것 같고 저도 이제 일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욕심을 냈던 건데, 나쁘지는 않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장비 욕심도 많이 내고 이런 스튜디오의 욕심도 내보고 얻은 것도 있고 뭐 잃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섭오빠를 잠시 중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예 섭오빠가 끝났다는 건 아니고요. 아주 나중에 제가 집이 좀 더 넓어지고 이제 집에다가 빠를 차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면 그때 다시 섭오빠를 할 생각이고요. 이 섭오빠를 하면서 좋았던 것들은 일단 많은 크리에이터분들 만나면서 이 유튜브의 현실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그리고 크리에이터의 마음도 좀 더 많이 알게 됐고, 정말 얻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섭오빠를 하면서.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왜 섭오빠를 폐지하냐, 왜 섭오빠 같은 좋은 콘텐츠를 내리냐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거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든 뭐하든 제가 좋아서 하는 콘텐츠니까 꾸준히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제 여건이 좋은 여건도 아니고 저의 채널인데 약간 떠있는 느낌? 이게 제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데 뭔가 채널이 지금 많이 붕뜬 느낌이어서 좀 재정비도 하고, 제 채널의 주인공은 저니까 이 채널 하면 조섭 채널이구나 라고 좀 분명하게 만들고 나서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과 콜라보도 하고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 이걸 그냥 계속 하고는 싶어도 지금 당장은 잠시 접어두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거고요. 게스트분들한테 따로 출연료를 이렇게 챙겨주거나 이런 것도 아니어서 많이 미안한 것도 있고, 귀한 게스트분들 모셔가지고 제가 술 말고는 딱히 해드린 것도 없고 해서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제가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이 섭오빠를 다시 시작한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물론 촬영할 때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정말 가식 없이 편안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여기에 나와주셨으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이거를 컨텐츠를 1년 반이나 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최초로 장수 토크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최장수 토크쇼였네요. 술은 예술이다. 아무튼 그동안 섭오빠를 사랑해주신 우리 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화라서 가장 많았던 질문이 왜 섭오빠냐, 이거 의도한 거 아니냐. 근데 맞습니다. 이 제목을 부를 때 섭오빠 섭오빠라고 하기 위해서 섭오빠 아닙니다. 오빠입니다. 이제 제 컨텐츠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좀 컨텐츠들이 어른스러워진 것도 있고 이거저거 도전하다 보면서 조금 중구난방으로 간 것도 저도 알고 있지만, 잘 됐을 때나 이렇게 도전해보지 언제 도전해보겠냐라는 생각에 후회는 안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저를 좋아해줬던 독자분들은 저의 못 말리는 모습과 똥꼬 발랄함, 그런 모습을 좋아해서 저를 구독했기 때문에 저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모습도 좋아해서 구독하신 분들도 있지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지하 때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예전처럼 다시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힘들면은 억지로 컨텐츠 찍지 않겠습니다. 이건 약속하겠습니다. 의욕은 넘치는데 예전처럼 잘 안 돼가지고 살짝 지치는 정도지, 아직까지도 이 영상 찍는 일이 좋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힘들다 해서 억지로 영상에서 웃으면서 촬영하지 않겠다고 오늘부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컨텐츠였는데,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는데 너무 아쉽네요.
막 약간 필름들이 스르륵 지나가고 여기서 있었던 추억들이. 크리스마스 노래도 여기서 불렀었고 친구들이랑 막년회도 여기서도 했었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그동안 서보빠를 사랑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서보빠 1기를 여기서 마치고 시즌2로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빠